방을 큰 방에 구두를 놓는데 어떤 그 고래회로가 좋은가?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그 구두회로가 국내에 구두로는 업체에서 많이 주장하고 또 개발해가지고 선전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구두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형을 축조해가면서 연구한 결과 이 그림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대충 그네 가지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일반 고래라는 것은 그 작은 방은 되지만은 9m 되는 그런 큰 방은 그 따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일반 고래 중에서도 줄고래는 더 방이 따숩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 그림으로 보면은 옛날에 대돈고래라는 게 있었습니다. 대돈고래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난로라든지 벽난로 그는 난로 속에 회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거쳐가지고 배출되는 그런 그 난로의 회로가 같는데 우리가 그림상,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방 전체를 따숩게 할수 있는 그 구둘회로가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아니고 고래 속에는 냉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래 길이가 길면은 아궁이 하율이 가다가 식어버리고 또 이렇게 그 불길이 가다 보면은 좁은 곳으로 길다 보면은 그 고래 속에 압력이 차기 때문에 아궁의 하율이 미나르하게 빨리 통과를 못해가지고 늦으면 늦어질수록 아궁의 뜨거운 하율이 고래 속에 냉습에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방법도 되지 않고 다만 이 태극 해전구들이라는 이 고래가 현재 제가 실험한 결과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태극 회전 구두의 그 고래회로는 우선 아궁이를 일반적으로 다 중앙에 설치되는데 태극 회전 구두는 태극의 문양과 같은 형식으로 놓는데 그런 명칭에서 따왔기 때문에 아궁이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궁이 하열이 윗목으로 식지 않게 다른 아궁이들은 다 1m 20을 짧은데 여기는 관통로 기법으로 해가지고 피트 모양으로 축조해서 열기가 냉습에 저촉을 덜 받게 하는 그런 아궁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뜨거운 하열이 윗목까지 가면서 이 부분을 우선 그 자연적인 추결을 시키면서 식지 않는 열기가 윗목에서 방 전체를 뜨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연되는 그 연기에도 온기가 있기 때문에 방 벽체의 그 밑에는 전체 배연로로 만들어 줌으로써 벽체 아래는 가장 냉하고 습기가 많은 습기를 밀어냄과 동시에 배연되는 그 연기도 위에 뜨기 때문에 위에 뜨는 그 기류는 온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벽체의 가장자리를 뜨시게 하면서 하는 이 기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큰 방에 구들 놓기에 맞는 그런 구들 회로가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